제가 이제 컴퓨터로 처음 게임을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10분이 녹화되면 이제 꺼지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당황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방아 농장에서 이제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버그가 뭐냐면은 이제 그냥 상태 이 지금 그냥 상태에서는 바나나를 13송이를 떨구죠. 근데 이제 바나나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바나나 상자를 이제 다섯 개를 떨굽니다. 근데 이제 이 버그가 뭐냐면은 상자를 13개 먹는 버그인데 이게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라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바나나 이 연구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바로 누르면은 이제 13송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타트를 하고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고요. 하나, 그쵸? 하나 먹었죠? 둘, 셋. 그리고 일단은 이제 막는 곳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뭐 여차하면은 이렇게 뭐 변신 한번 써줘도 되고. 방금 4개 먹었죠? 5개를 먹었는데 더 나오는데 지금 6, 그쵸? 보면은 7, 8, 9, 10, 11, 12, 13, 그쵸? 13 상자를 먹었죠? 상자는 이제 하나당 500원짜리예요. 500원, 500원인가? 600원인가? 근데 이제 그 다섯 상자를 먹을 거를 이제 13 상자를 먹으니까 이제 2배 이상의 값어치를 얻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변신 이제 2개 만들어주시고 터지는 힘 1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다트 원숭이 조합으로는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초보분들은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 농장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지어놔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3, 4개 지어놓는데 하나만 지어도 충분히 깨기 때문에 변신해주고 잘 잡고 있죠 지금. 위험할 때 변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또 변신 위험할 때마다 변신 해주면서 이제 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스킬 쿨다운이 20%가 감소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킬을 쓰잖아요. 지금 다트원스니까 스킬 쿨다운 20%가 엄청 크죠. 또 변신 큰 풍선이 나올 때마다 변신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신. 스타트하면서 변신. 그리고 이제 그 3마리. 3마리가 진짜 안전하거든요. 3마리까지가. 3마리까지만 지어주도록 할게요. 변신. 그리고 이제 이걸 팔면서 본격 되면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공략은 끝나 있는데 공략은 이제 끝나 있는데 여기서 뭐 짓고 싶은 걸 지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깰려면은 역시 이제 슈퍼원숭이가 최고겠죠. 슈퍼원숭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한 3만원까지 모으면 이제 그 썬가 태양신 이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3만원까지만 모아놓고 한 번에 뽑을 게 귀찮으니까 이제 43 수준이 됐다고 하네요. 3만원이 됐죠? 그런데 얘를 지어서 한 번에 이제 썬 갖다지. 대충 한 3만원 좀 넘긴 하네요, 이게.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변신시켜주면서. 이게 태양신을 뽑으면은 중요한 게 이제 그 캐모풍선 이거 보는 거를 이제 찍어주셔야 돼요. 안 찍어주시면 이제 78라운드에서 이제 방심하다가 이제 훅 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지금 아직은 62라운드네. 원숭이 한 마리가 더 있겠죠? 한 마리 더 깔아주고. 다른 원숭이는 이제 2, 3호. 2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왼쪽이, 오른쪽 3.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되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신만 해줘도 다른 원숭이 등처럼 이제 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동영상 그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걸 처음 녹화를 해보는데 반디캠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분 녹화를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끊기네요. 이게 10분 녹화했다고 이렇게 끊기고.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만 아마 이걸로 찍어보고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찍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다른 걸로 찍어볼게요. 지금 이제 69라운드. 근데 뭐 70라운드 때 이제 원숭이 10마리, 하트 원숭이 10마리를 이제 채워주는 게 좋아요. 5마리, 5마리 해서 10마리 맞죠? 사실상 이 정도만 해도 깼다고 봐도 무난한데. 보통 이제 다트 원숭이 이게 태양신 없이 다트 원숭이로만 깰라면은 얼음 아이스 타워를 이제 지어 하나쯤 지어주면은 이게 잡몹들을 이제 멈추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다트 원숭이만으로 깰 때는 이제 이 아이스 타워를 지어줄 때가 많은데 아이스 타워가 이제 아마 업그레이드가 다 없을 거예요. 제가 어 있나? 어 없죠. 근데 이거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도 되게 쓸만해가지고 주변 이제 풍선들 다 올리기 때문에 다트 원숭이를 이제 하기에는 이제 되게 좋아요. 물량이 잔풍선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이 원숭이들로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76라운드죠? 76라운드에 이제 잔풍선이 엄청 나오는데 이제 태양신이 없으면은 이제 다트 원숭이만으로 잡기가 힘든데 이 어른 원숭이가 있으면 이제 3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왼쪽 거 3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슈퍼 원숭이를 좀 더 건설할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제 다른 영상을 저도 이제 공장 영상을 몇 개 챙겨를 보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은 막 공장을 막 적어도 세네 개는 깔고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하나가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부유하게 되게 부유하죠. 이거 다 팔면 이제 뭐 피라미드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돈이 좀 많이 넘쳐요. 공장 하나만 있어도 뭐 두세 개 만들 필요도 없이 하나만 있어도 막 쓸데없이 비싼 거로만 깰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제 공장을 이제 더 짓는 게 많고 이제 그냥 최적화? 최적화로 깰라면은 공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고 물론 이제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적당히 돈이 있는 걸 좀 좋아하면서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장 이제 한 개? 그 정도 이제 짓고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제 풍선들이 다 얼고 있죠. 그렇죠? 이 잔풍선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인데 이것도 풍선이 다 얼어가지고 이제 돌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돈이 남아요. 이제 84라운드니까 슬슬 팔아도 되고 이제 뭐 더 지어도 되고 이렇게 뭐 무난하죠. 슈퍼 원숭이도 이제 태양신 타워도 6마리나 지을 수 있고 공장이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검은 풍선? 검은 풍선이랑 좀 애매한데 요것도 이제 뭐 그냥 요 정도면은 무난히 잡는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 도로는 클리어가 됐습니다.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